임팩 엔지니어링. 기존 강제 보도교는 대단히 고가로 예산을 낭비하며 진동 및 처짐이 커서 사용성이 불리합니다. 또한 주기적 도장 시행으로 유지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며 단순한 디자인으로 도심 경관을 저해합니다. 스펙 엔지니어링은 친환경 건설을 목표로 콘크리트 보도교의 단점을 극복하고 원가 절감, 급속 시공, 미관 재고 성능을 확보하여 강교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저비용 모듈화 경관 교량 조립식 PC 보도 육교를 개발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50여 개의 보도교가 발주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로 예측됩니다. 조립식 PC 보도 육교로 새로운 형태의 보도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교 시장의 성장성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조립식 PC 보도 육교는 바닥판 일체형 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노출 콘크리트 보도 육교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단면인 PSC-I빔에 바닥판과 경사측판을 일체식으로 부착하여 박스화하고 빔 높이는 단부보다 중앙부가 높은 아치형 변 단면으로 빔 모멘트 저항 능력을 높였으며 경사측판의 각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공을 단순화했습니다. 조립식 PC 보도 육교는 경제성, 시공성, 경관성이 우수합니다. 모듈식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용하여 강제 육교에 비해 15%가 저렴하고 공장에서 제작함으로 품질이 양호하며 조립식 시공으로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또한 소규모 모노 긴장잭을 이용한 단계별 긴장력 도입으로 콘크리트 보도교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실물 거더에 대해 코라스 인증기관인 계명대학교 첨단재료실험센터에서 정동적 재화시험을 수행하여 그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조립식 PC 보도육교는 택지의 보도교를 비롯하여 하천, 해상공원 내 인도교, 도심지 육교, 자전거 전용도로 등 앞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스펙 엔지니어링이 노력하겠습니다.